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야, 김기택. 어떻게 생각하셔?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지모, 그는 이사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셜미디어 큐레이션 플랫폼 하이블럭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이블럭스는 어떤 플랫폼인가요? 아, 하이블럭스는 소셜미디어 이제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허브 플랫폼. 아, 네, 제가 웃어가지고 웃었죠. 아, 아니요. 예, 잘 나와야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아까 말씀 엄청 잘하셨는데. 바른손 얘기가 있던데. 네. 그게 어떤 건가요? 바른손은 이제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다루는 플랫폼이에요. 저희 하이블럭스가. 근데 이제 바른손 자체도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투자하는 회사로서 저희랑 이제 같이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컨소시엄을 맺고 영화 관련된 지금 플랫폼을 제작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원래 그 MOU 자체를 기생충이 발표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생충의 화제가 되기 전에 원래 MOU를 맺기로 했는데 그 바른손 쪽에서 이제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게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되고 기생충이 엄청나게 핫해지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었죠. 바른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뛰어난 영화 이제 제작사, 뭐 배급사, 뭐 이런 좋은 이제 팀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뭐 1년, 2년의 시간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지금 수많은 콘텐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틱톡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가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각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은 콘텐츠가 조금씩은 이제 특징이 있고 재밌는 콘텐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재밌는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모아볼 수 있는 허브형 플랫폼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 하이블럭스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하이블럭스가 지금 얼마나 됐죠? 회사가? 저희 딱 1년 됐습니다. 1년? 네. 1년 만에 되게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되게 일을 잘 하시나 봐요. 네, 나중에 저희가 좀 노동법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거의 밤늦게까지 계속 야근을 하면서 계속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코파운더 같은 경우에는 집을 바로 여기 사무실에서 20초 거리에 네, 오피스텔을 잡고 거의 퇴근 시간이 새벽 1시 정도 돼요. 계속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속도잖아요. 특히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싸움이고 그걸 얼마만큼 빨리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이제 판가름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가자. 그리고 또 부산 사람들이 또 되게 급해요. 또 저희 코파운더들이 다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하이블럭스는 코인을 발행했죠? 네. KCT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 상장은 되셨고요? 네, 코인원에 2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뭐 토큰 세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로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집중받는 그런 게 이제 좀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알리자. 그래서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딱 나와야겠다 하는데 또 바른손이 기분 좋게 저희를 좀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앱들이 있고 그렇다고 그 많은 앱들을 다 사용하지도 않아요. 아주 내가 쓰는 카카오톡이나 내가 쓰는 유튜브나 아주 한정된 지금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가 사용하는 거 외에도 그 정말 좋은 플랫폼들이 많지만 그 안에 정말 좋은 콘텐츠도 많지만 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런 귀찮은 것들을 한 번에 해소시킬 수 있는 콘텐츠에 관련해서 그게 이제 저희 하이블럭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에 있는 유저들, 페이스북에 있는 유저들, 유튜브에 있는 유저들이 거기에서 지금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콘텐츠는 이 하이블럭스에서 다 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유저들이 만약에 유입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이 안 되라는 거구나, 그랬죠.